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요즘 날씨가 조금 봄 날씨 치고는 조금 덥지요. 여러분 이제 올여름 많이 덥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 아주 더운 여름보다는 많이 참을 만합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즐거움 가득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은요, 분갈이 흙을 버리기 아까우시죠, 여러분. 분갈이 흙도 재활용하고 또 포트 있잖아요. 이 포트도 재활용하고 여러 가지 재활용하는 방법을 포트와 분갈이 흙을 재활용해서 또 저희가 또 분갈이 다음에 또 남은 아이들 많이 있죠. 다육이 잎들 특히 조금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재활용해서 예쁘게 이꾸지해서 나중에 예쁘게 크면 여러분께 나눔도 하고 그러려고 제가 이꾸지하는 법, 또 이꾸지 잘 키우는 법, 분갈이 흙 재활용법, 분갈이 포트 재활용법. 요게 분갈이 흙이거든요. 분갈이 흙을 제가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데워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데워 가지고 오면은 요게 여기 있던 균들이 다 죽겠죠. 이것만 가지고 또 여기다가 제가 이꽂이를 하려고 이 분갈이 흙을 데웠는데 이꽂이 할 때는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하려면 상토를 좀 넣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질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 상토하고 펄라이트를 좀 섞겠습니다. 상토 반, 펄라이트 반 섞어가지고 요거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합은 포트예요. 분갈이 하고 난 포트들이 남은 게 버리기 아까워서 다 모아놨거든요. 모아놨다가 씻어놨어요. 씻어놓고 요 밑에다가 깔만 깔고 일단 난석을 다 깔아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 삼, 십이, 12개의 화분 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 흙을 만들어서 제가 이꽂이를 한번 해보려고요. 요거는 이제 석연화가 요번에 너무 녹익어가지고 막 떨어지더라고요. 잎이.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모아놓으면,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분, 남은 화분들을 재활용을 해서 여기서 여기로 다시 분갈이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바로 석연화를 키워서 여러분께 나눔도 하고 이웃분들한테도 나눔을 하려고 이렇게 제가 만들었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흙 섞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상토예요. 상토는 좀 영양이 좀 많은 흙이에요. 이 일반 흙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 껍질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가지고 영양을 좀 많이 준 그런 상토예요. 그래서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상토에다가 직접 심어주면 너무 으쨔하기도 하고 무림병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상토를 섞은 다음 펄라이트 섞어줍니다. 펄라이트하고 분갈이 재활용 흙하고 상토하고 세 가지를 섞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분갈이 흙은 아니고 이꽂이 흙을 만드는 거예요. 따로 이꽂이를 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흙을 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것도 흙이 깨 들어가네요. 지금부터 요거 이꽂이 여기다가 밭대기로 해놓은 거를 이쪽에다가 한 두세 개씩 옮기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조금 이꽂이가 된 아이들이 있어요. 요 아이들부터 요거 이제 뿌리가 나온 아이들은 요흙 속으로 좀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한번 이꽂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뿌리 나온 아이들은 집어넣어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를 보이지 않게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나온 애들 여기 3개씩 심어주겠습니다. 3개씩 심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 나온 아이들은 이 흙속으로 뿌리를 집어넣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아이들부터 심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좀 나와 있죠, 이 아이도. 큰 애들, 이렇게 큰 좀 충실한 애들이 잘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심어줍니다. 충실한 애들 3개씩만 일단 사거나 띄어가지고 한 며칠 말려놓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라서 잎꽂이는 이렇게 좀 약간 바로 띄어서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며칠 말려서 이렇게 생장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3개씩 심어보겠습니다. 큰 것부터요. 생장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약간 흙속에 묻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나눔을 할 때 제가 직접 이렇게 잎꽂이까지 해가지고 키워서 나눔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쁠 것 같아요. 여기다 심을 거는 다 석연화만 심을 거예요.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는 4개 정도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심고 나면은 뿌리가 먼저 올라오는 게 많거든요. 뿌리가 먼저 올라오고 이렇게 이제 뿌리가 먼저 올라와요. 올라온 다음에 잎이 올라오거든요. 이 뿌리가 올라올 경우는 뿌리는 안쪽으로, 뿌리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잎이 또 빨리 나옵니다. 네, 이렇게 3개, 4개씩 잎꽂이를 완성을 했고요. 요쪽에다가는 밭대기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석연화 밭대기. 석연화가 요번에 사왔는데 많이 사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잎이 이렇게 저절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잎꽂이를 하게 됐답니다. 여태까지 제가 잎꽂이를 많이 안 했는데 잎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없었거든요. 저절로, 이거는 좀 저절로 이렇게 생장점하고 같이 저절로 떨어진 게 많아갖고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잎꽂이를 하게 됐답니다. 이쪽에다가는 석연화 말고 이렇게 다른 거, 잎 떨어진 거 좀 꽂아놓을게요. 이거 이제 석연화 밭대기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다른 종류의 요 잎꽂이 아이들은 이렇게 잎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주기 하실 필요가 없고요. 물주기는 잎이 나왔을 때 스프레이로 가끔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좀 잎꽂이 이런 거 여기다가 다 뽑아놨거든요. 여기다가 조금 밭대기 해줄게요. 다른 거, 석연화 아닌 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둘, 세 개의 밭대기하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직접 잎꽂이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여름이 오기 전에 잎꽂이를 대대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잎꽂이는 장마철에 해주면 안 되고요. 이게 뿌리가 나올 때까지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잎 자체에서 양분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요 잎이 마르고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뿌리가 나오면은요 흙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때 스프레이로 가끔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제가 흙 재사용하는 법, 화분 포트 재사용하는 법, 그리고 잎꽂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